제36대 신임 경남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내정 발표 5시간 만에 취임했는데요. 경찰 내부에선 정부가 인사권을 통해 이미 경찰 통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제36대 신임 경남경찰청장 김병수 치안감. 이례적으로 내정 발표 5시간 만에 취임했습니다. 이임식도 생략됐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 모두의 현신과 국민의 협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은 조금씩 발전해갈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정부가 이미 경찰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기준 경남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이지만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한 달 앞당겨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또 경찰청 본청장 인사보다 앞서 후속 인사인 지방청장 인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경찰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뒤 곧바로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오직 대상자를 받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에 앞서 경찰 통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경찰을 통제하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걸 기작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법무부가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한다며 대립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